우리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제주도 가야 되는데 이러다 우리 제주도 못 갈 수도 있어. 아니 근데 가서 재밌게 놀아야 되냐? 난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 진짜로 아무것도 안 알아보면은 우리 진짜 길바닥에 서 간다니까? 걔는 되겠지. 320개나 했는데? 아 근데 이건 쇼츠야. 쇼츠도 320개면 내가 그래서 쇼츠로 떠가지고 아 이렇게 본 영상 많이 올린 것 같아.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왜? 뭔데? 아니 우리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제주도 가야 되는데 이러다 우리 제주도 못 갈 수도 있어. 오빠 그러면 여기 누가 갔죠? 알아보자 그럼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받았던 게 비행기랑 렌터카. 렌터카? 지금이랑 렌터카. 그러면은... 나 저 중요한 건 다 했어. 숙소만 하면 나갔다. 숙소. 내가 전에 친구한테 추천받았던 숙소 있거든? 거기 한번 가볼래? 완전 제주 바다 앞에 있고 우리 원래 애월 가고 가기로 했잖아. 리뷰도 많긴 하네. 응. 어? 되게 싸다. 가격도 괜찮아. 딱 우리가 좋아할 스타일이야. 근데 어차피 우리가 맨날 가면은 약간 얘 항상 틀어지잖아. 약간... 어? 저기요 대박. 일본 유니버설 스튜디오 슈퍼마리오전이 되는데. 응. 나 슈퍼마리오 환장하는데. 그 뭐야? 여기다 되네. 가자. 여기가 어디죠? 여기? 여기 김포공항. 저희 원래 내일 출발하는 거 아니었나요? 급하게 숙소를 바로 또 하나를 정했죠? 아주 급하게. 그래서 1박 하고 또 다른 데로 넘어가야 되죠. 내가 아주 기가 막힌 데로 찾아봤지. 그래서 오늘은 저녁 늦게 제주도에 도착해서 일단 간단하게 짐 풀고 오늘은 그냥 쉬기만 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주도에서 보도록 할게요. 제주도에서 만나요. 요즘에 저희가 물놀이를 되게 좋아해서 물놀이 장비들을 챙겨 왔어요. 주변에서 뭘 해야 될지도 지금 아예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일단은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오리발 준비했고 일단은 오전에 스노클링하고 뭐 할지는 나중에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보면서 물놀이를 즐기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미쳤다. 하루 땡기길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서 하는 건가 봐. 와 근데 진짜 맑다. 프라이빗 비치 아니야 완전히. 와 근데 진짜 사람도 없어서 좋다. 이야 들어갑시다. 들어가 가보자고. 들어간다. 간다. 왜 가? 비염 있어요? 많은 수준이 아니야. 와, 나 깜짝 놀랐어, 자기야. 와, 그 열대어 있잖아, 노란 색깔 물고기. 그런 것도 있어. 안 보는 거야, 얘네 친구들?
우리가 퇴실 시간에 쫓겨서 나와가지고 부랴부랴 나왔어 진짜. 안에서 뭘 할지도 정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정하지를 못해가지고 사실 일정도 하루도 앞당겨지고 우리가 더 준비해온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보니까 빅데이터 마켓이라는 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있는 주변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건 좋겠다. 이게 없으면은 사실 오늘 여행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그래, 너무 무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좀 봤어. 근데 보니까 주변에서 뭐 할 수 있는 뭐 전시회라든지 레저 스포츠라든지 그런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다 보여주다. 네이버에서 문화 빅데이터를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문화 빅데이터 포털 메뉴 뜨잖아. 이게 문화 포털에서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문화 서비스 그리고 문화 역세권을 누르면은 우리 주변에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가 다 떠. 이렇게 지도가 뜨잖아.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만한 게 지금 뭐 간단하게 여기 바다 근처니까 바다에서 할 수 있는 레저 같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밥을 먹으러 가자. 어? 자기야 그거 어때? 투명 카약 어때? 투명 카약? 어 나 완전 좋아. 5km, 10km 내외 있거든. 차로 한 15분만 가면 될 것 같아. 월정리 쪽에 있는 거? 어 제주도 왔으니까 여기 주변에 투명 카약 있으니까 투명 카약 타러 갈까? 그래. 어,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게 딱일 것 같아. 갑시다. 오케이, 나이스. 카야. 3km? 3km까지는 아니고. 카야 타셨나요? 네.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3만 원이요. 아, 기본 30분이구나. 이거 잡고 앉자. 앉으세요. 와. 잘 간다, 배. 근데 가야 될까? 제가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내가 사 영상 찍어줄게. 해봐. 제가 노드끼를 얼마나 어이없게 하는지 봐봐. 얘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 아~ 이렇게 노드끼 안 되지.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어떡해. 자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보트 하나에 올라와 있었는데 갑자기 막 폭풍우가 불어가지고 아 뭐 그런 소리를 해요. 막 배가 바다 한가운데까지 떠내려간 거야. 그러면 둘 중 하나야. 여수까지 떠내려가거나 아니면 돌고 돌아서 제주도로 다시 돌아오거나. 난 제주도로 다시 돌아오고 오빠는 여수까지 가. 근데 이제 바다 한가운데 떠있으면 은 뭐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 어 난 못했지. 난 무서워서. 지금은 여기 이렇게 막 풍차도 보이고 사람들의 흔적이 보이는데 그냥 진짜 완전 바다 한가운데야. 물도 없고 그리고 아마 자외선이 엄청 세가지고 피부 다 벗겨져. 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노를 저어야. 오빠가 빨리 열심히 노를 저어야지. 아 내가? 어. 너 말고 내가? 쓰레기는 다 버려. 치스톤에서 즐기는 오설록 비타임. 난리나.